What 것이죠? Is a fact, 사실이죠. 사실이라는 것, beyond all doubt 되겠습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하시냐면요. 의심의 여지없이 또는 여지없는 이런 뜻입니다. doubt이 의심이죠, 의심. beyond가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 넘어. 넘어. 모든 의심을 넘어서는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 주어입니다. 여기서부터까지. 바로 그것은 is that, that 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share, 나눈다, 공유한다. 라는 얘기죠. 공유한다. An ancestor. 조상이죠. 어라는 것은 the same의 뜻입니다. 똑같은 조상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공유할까요? 모든 다른 종들과. 무슨 종? Animal, plant. 동물과 식물의 종. 동물의 종, 식물의 종. 어디 있는 거? Planet. The planet은 바로 지구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구에 있는. 수거. Share A with B. A랑 B를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We know this.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Because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this는요, this는 뭘 말하는 거냐면, this는 바로 1번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1번. Because. 왜냐하면, 이제 원인이 나오겠죠? 자, 왜냐하면, some genes 되겠습니다. 몇몇 유전자들은, 그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그죠? The same, 똑같은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정도 의미죠. 똑같은 유전자. 그 유전자 어디 있는 거죠? 모든 living, 이렇게 살아있는 creature, 그죠? 생명체들. 들에 있는 그러한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생명체는 누구를 포함하는 거냐면 동물, 식물, 그리고 박테리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바로 뭐냐면 동일한 유전자 가진다는 내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모든 동식물들 다. And above all, 그리고 above all,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또는 뭐 우선, 이런 얘기죠. The genetic code 되겠습니다. 자, 유전적인 암호. 이스와크 그 자체가, 자, 유전적 암호 그 자체가, is, 여기서 the genetic code 이게 주어고요. is가 동사입니다. 똑같습니다. Across all living creatures 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있는 유전자 코드죠. 이 across가 있는 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죠? 그 다음에 that have been ever looked at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가르쳐 볼까요? 이렇게 가르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관계 대신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have ever been looked at 이게 뭐냐면 look at이 무엇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관찰된 거죠. 현재 완료니까 관찰되어져 왔던 모든 living 살아있는 생명체에 있는 유전자 암호가 유전 암호가 한마디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The dictionary. 자, 이거. 그럼 유전자 암호가 도대체 뭐냐, 렌저. 그건 바로 사전 같은 거예요, 사전. 그죠? By which, 의하여. Which, 그것에 의해서 모든 유전자들이 are translated 되겠습니다. 이게 뭐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해석된다.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위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유전 암호를, 유전 암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사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유전자 암호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We are all cousins. 그래서 4번은 이걸 뭐냐면 이거는 2번 3번 아이고 2번 3번을 딱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야? 4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4번. 그리고 자, 4번이 바로 2번 3번의 결론이죠. 그리고 얘는 또 뭐랑 똑같은 거예요? 1번하고 똑같은 거죠. 네, 1번 내용이랑. 자, 5번 가겠습니다. Your family 되겠습니다. Your family tree, 가계도라고 하면 됩니다. 당신의 가계도는 자,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을까요? 자, not just, 이거 not only랑 똑같은 말입니다. but also, 이렇게 있죠. 이거 같은 말이 not only입니다. not only도 있고요. not merely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포함합니다. 뭐를? 명백한 거죠. obvious, 명백한. 사촌을 포함하는데요. like. 자, 뭐와 같은 사촌을 포함하느냐? 침팬지와 원숭이 같은 사촌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뭐, 마이스, 버플로, 쭉,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All are our cousins.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사촌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Every last one of them 되겠습니다. 모든, 그죠? 마지막, 그죠? 그것들 중에 가장 마지막 것들조차도 우리의 사촌이다는 얘기죠. 자, Isn't that a far more wonderful thought than any myth?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요거 8번은 Is he kind? 야, 그 친절하니? 자, 이, 아이고. Isn't he kind? 그 친절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건 똑같다 생각하면 돼, 그냥. 야, 그거 어? 야, 그거 있잖아. 아, wonderful thought. 아주 멋진 생각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야, 그거 멋진 생각 아니냐? fun은 훨씬이라는 뜻입니다. 비교급 강조해주는 겁니다. At, 아, 어떤, any 어떤이죠? 어떤, 라도. 이 myth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신화란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릇된. 또는, 잘못된 믿음, 이런 뜻도 있습니다. 헛된 믿음도 있습니다, 헛된 믿음. 잘못된 그런 믿음보다 훨씬 더 멋진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And the most wonderful thing. 야, 그리고 가장 멋진 것은 뭐냐? Of all.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멋진 것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That 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죠. 뭐라고 알아요? that 이라는 걸 알아요. for certain. for certain은 확실이라는 말이죠. 확실히 아는 거야. 뭐를? it is literally true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it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죠? it은 요거 말하는 6번. 6번 얘기하는 거, 6번. 그죠? 뭐, 6번이 뭐야? 우리 모두가, 사촌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literally는 이게 원래 글자 그대로 막 그런 뜻인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글자 그대로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